이거 보는 사람 배고프겠는데? 에? 가져가시면 안 돼요. 어디 있어? 큰일 났네. 안녕하세요.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와 함께 스포티파이에 찾아온 비입니다. 저희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를 기념해서 스포티파이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스포티폴리 비 에디션입니다. 제가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탄이. The first mission is the layover album mission. 아, 오? 오. 아. 레이, 이거 알 수 없어요? 내가 적었는데. 에? 부끄러움이 좀 많은 친구인데 좀 철판을 깔고 해야 됩니다. 어디지 이거? 해질 저녁?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해질 때 뭔가 노을 질 때 그 석양 그러니까 아 제가 멀티가 어? 레이오버 르 노베르 앨범은 어 이거 불어인데? 근데 뭐 거의 완성됐어요. 제가 퍼즐 되게 좋아해가지고 완성했습니다. 포타마스 파이 레이오버 르 누베르 일범 드 비 파제슈 푸 에우 엠베 베흐메르 드 데쿠 브이 라흐무니트 송 오리지널리테 에사 상시빌리티 알부미니 무밀리키 에남 라구 드르막스 라구 부누스 단 수순날 라구냐 뭉알리르 등한 야라미 다리라구 부르타마 삼파이 아힐. 팬들이 보면은 뭔 말하는지 진짜 레이오버가 제 인생의 출발점에 대해서의 그런 이야기를 담는 앨범이에요. 인생의 최종 목적지까지 이제 뭔가 직항으로 가는 게 드무니까 잠시 쉬어가면서 나를 돌아보고 목표도 되짚어보고 시간을 갖자는 의미로 이렇게 레이오버라고 지었습니다. 어? ASMR 아, 빗소리가 진짜 있어요? 진짜 빗소리가 딱 하나 있어요. 아, 오케이. 맛있겠니? 에? 아, 네. 이거 보는 사람 배고프겠는데? 저는 오겹살 진짜 좋아합니다. 칼집. 이게 뒤집잖아요? 그럼 그 소리 날 거예요. 3번 소리. 침 좀 닦으세요. 에? 아, 저 멀티가. 아, 잠시만요. 예, 네, 가져가셔서. 이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이건 뭐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진짜 맞아요. 태풍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거 그럼 이걸 왜 한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아니 누구 머리예요? 4번이요. 4번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 거기에 도로 소리예요. 이 지금 이 아이템으로는 저런 1번. 곡 소개 못 하셔도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4번인 것 같아요. 휴. 저 잘 때 주파수 들고 잡니다. 438 헤르츠였나? 그 사람이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 헤르츠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레이니 데이즈는 아무래도 일상 속에 다양한 백색 소음이 제 목소리랑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감성이나 그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곡인데요. 정말 비 오는 어느 날 낡은 음반 한 장을 듣는 듯한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곡입니다. 솔직히 한 번에 맞출 줄 몰랐죠. 저 브레이크 안 잡습니다. 하이 스포티파이. 일어나기도 힘들다. 보통 이 종입니다. 블루는 좀 특별한 곡입니다. 감성을 툭툭 건드리고 섬세하게 뭔가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제목은 정말 블루지만 뭔가 무채색에 가까운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나는 곡이었으면 좋겠는, 그냥 가끔씩 생각난다 싶으면 좋을 것 같은 곡입니다. 오! 뭐야 이거? 일단 그림 보니까 제가 여기 뒹굴고 막고 하는 걸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아... 멀티플레이어가 지금 뽑으면 돼요? 네. 정국이가 되겠죠? 걔 뭐 이것저것 잘합니다. 시키면 또 해요, 걔도. 죄송해요. 진짜 제가 멀티가 진짜 아예 안 돼요. 듣는 노래 저 땡볕 좋아합니다. CHS 한국 밴드이신데요. 그분 땡볕 리마스터 버전 되게 좋아해요. 그분들의 음악 듣고 되게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진짜 꿀밤한테 세게 때릴 것 같아요. 저 진짜 말 안 들었거든요. 할머니랑 항상 그 우리는 공원에 산책하러 갔는데 그 자판기 보면은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유자차가 있었어요. 유자차가 그때 다 떨어졌나? 하여튼 율무차 뽑자고 해가지고 제가 집을 나간 적이 한번 있습니다. 5번 스팟. 아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 레이오버?
김태형. 저를 표현한 곡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잠시만요. 어? 이것도 러브인데.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건 무시 못할걸요? 이건 A도 되고 E도 되는 거 아니야? 아 마지막인데 E 나와라 E. 어딨어? 궁금해요? 제가 정국이 집에서 가이드 녹음했었어요. 그래서 정국이가 제 거 디렉도 봐주고 형 뭐 이렇게 부르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막 하면서 뭐 그렇게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에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잉. 에이 어? 아 어? Love me again. 너무 좋았어요 잉.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제일 처음에 공개됐던 곡인데 왜 공개했냐면은 그냥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이었어요. 정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고 되게 몽환적이에요. 동굴에서 찍었는데 시퀀스를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동굴에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건데 그거를 3분 동안 채워야 되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던 곡인데 막상 그 동굴의 분위기랑 의상이랑 종합적으로 정말 잘 맞았었던.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고 좀 더 내추럴한 곡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아미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싶고 내추럴한 저의 모습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관음이 없냐? 원래 헤드셋 끼면은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오케이. 어려워. 오케이. 오케이. 어려워. 아, 좋게 들렸어요? 큰일 났네. 아, 이거 비밀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야, 네, 강사의 김태현이다. 정답 등장신 부금 BGM. 야, 네, 강사의 김태현이다. 슬로우댄싱은 이번 앨범의 타이틀입니다. 로맨틱한 분위기와 아우트로의 즉흥 플룻 연주까지 더해줘서 곡 제목처럼 자유롭고 평온한 느낌을 주는 팝 R&B 곡입니다. 되게 여유를 가지고 들으세요. 죄송한데 선글라스 없어요? 의미적으로 해석적으로 저를 잘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슬로우 댄싱이라는 말 듣고 나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정말 잘 표현한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The Edition. The sixth mission is the For Us mission. 준비됐어요. 나 이거 신발 이거 완전 꽉 묶어놨는데? 오케이, 이제 알겠어요. 오! 오! 청바지 안 보이죠? 볼에 달걀 두 개를 깨서 풀? 볼에? 아. 스케치북에 제 파티 안경 쓰고 꽃가루 터뜨리며 커피.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오! 아무리 애써도 이제 닿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얼터너티브 R&B 곡입니다. 사운드들이 하나하나 다 빈티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들을수록 긴 여운을 주는 곡입니다. 케이팝 취향 푸른 수염에 혹시 이건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건데 그 NCT 데뷔곡이거든요. 오케이. 이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네, 됐어요. 보여주셔야죠. 거짓말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나도 보여줬는데. 오케이, 할게요. 하이보이 없죠? 뉴진스 친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해줄 수 있냐고 제가 하이보이 하겠다고 했어요. 한 10분?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우리 회사의 동생님들이죠. N-IPhone의 바인미. 혹시 바인미 있으세요, 혹시? 그 있어요? 그 지웠다 쓰는 거 말고요. 우리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아이, 지금 잠시만. 푸른 수염의 아내. 뭐야, 이거. 아이, 나도 10초만 생각나지. 우리 팀 막내죠, 세븐. 아니, 근데 죄송한데 그 빙고에 혹시 제 노래는 있어요? 있어요? 없죠? 아이, 없잖아요. 저는 NCT의 7번째 감각. 그냥 이 곡이 아직까지 너무 좋아요. 영상이 너무 멋있고 이뻤었던 것 같아요. 아, 세븐틴의 손오공 하겠습니다. 빔의 수영대신 하겠습니다. 올 빙고. 은근 술자리에서 많이 틀어요. 뭔가 같이 따라 불러야 할 그런 음악들 많이 틀잖아요. 흥얼대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막 그런. 아이, 근데 기대 안 합니다. 무슨 소리? 응? 에? 아니, 뭐 이상한 글씨를 써놓으신 거야? 호호호, 좋은데요? 스포티파이 마사지건. 감사합니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스포티폴리 V 에디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K-POP ON 스포티파이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V의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는 스포티파이 K-POP ON 플레이리스트에서 지금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V의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도 Only on 스포티파이.